네, 수원 한국전력의 신영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이 1라운드에 비해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이 한국전력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뭐 범실 부분에 있고 또 뭔가 모르게 우리 선수들이 1라운드에 잘 나가다 보니까 2라운드 때는 뭔가 조금 욕심이 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순간 범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3위에서 지금 최하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공략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공략법을 그 훈련한 대로만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또 오늘 경기를 우리 선수가 뭐 잘하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이라면 공격 성공률이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권준영 선수의 힘이겠죠? 예, 뭐 준영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졌는데 이제 결정적일 때 이제 공 배분이라든가 그것만 조금만 다듬으면은 좀 한 단계 더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OK저축은행 상대로 서륙전 그리고 3위 도약을 위한 중요한 경기인데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원 한국전력의 신영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안산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대한항공이 바짝 추격한 상태로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맡게 됐습니다. 감독님 항상 강조하시는 자신감 있는 경기, 정신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경기도 0-3으로 패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2라운드 마지막 경기라지만 또 다음 3라운드 첫 경기가 또 현대예요. 오늘 승리를 하고 또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지만 한다라는 생각을 또 선수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추격도 뿌리쳐야 하고 1위도 따라가야 하는 경기인데 이런 중요한 경기일수록 감독님 항상 초반에 선수들을 많이 다그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직 선수들이 조금 어리다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복 있는 플레이를 하는데 자신 있는 플레이라는 게 초반에 점수를 벌려놓는다든지 본인들이 좀 안정감을 찾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이 시작을 잘 끌어나가느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초반을 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경기 초반부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기일수록 맏형의 역할도 중요한데 다행히 심원 선수 한국전력을 상대로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죠. 네, 뭐 한국전력만 비교해봤을 때 거의 진 경기를 또 심원 선수가 뒤집는 뭐 어떤 그런 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원 선수도 믿고 있고 아무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만큼 우리 스타일로 공격적인 부분을 좀 살리느냐, 이게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라운드 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경기 멋진 경기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산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